딱히 채널을 쉰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요 애기들이 왜 소환이 되었을까요? 밥값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가을이에요. 제 기빙장 온도 31.5도에 습도가 71%. 이게 무슨 가을이냐고요? 뭐 체감상, 약간 뭐라 그래, 마음만 이제 가을. 왜 저는 이 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즌을 앞서가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절에 되게 좀 이렇게 계절도 날씨도 되게 중요하고. 의료 하시는 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절을 앞서 간답니다. 이제 다가오는 계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계절이 딱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늦어도 보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니 적어도 8월 말부터는 이제 가을 분갈이 방식으로, 이제 분갈이 방식도 조금 바꿔주면 더 좋고. 근데 요새는 워낙에 또 이렇게 온도가 또 이렇게 늦게까지도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을 준비해야죠. 요 녀석은 멜리오다스예요. 요 화분에 도대체 언제 들어갔다냐? 뿌리가 어머 오래됐다. 세상에, 22년도에 식재해줬어. 근데 얼굴이 이렇게 큰 화분에 요렇게 작아. 멜리오다스 가격대가 이 당시에 좀 꽤나 거였죠. 요거 얼굴 하나가 12,000원. 근데 뿌리 보세요. 이 정도 뿌리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는 요 녀석의 나이를 꽤 많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화분 사이즈를 조금 작은 사이즈로 갈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돼요. 화분을 살릴, 뿌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얼굴에 맞게 보낼 것인가, 뿌리에 맞게 보낼 것인가. 자, 이건 한번 또 이제 좀 꺼내놓고. 와, 분갈이 되게 오래전에 했다. 다음에 요 녀석은 샤인 모브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샤인 모브. 우리 쩡이 소리가 왜 옆집에서 나는 것 같지? 러블 연인에서 소리 나는 것 같지? 쩡아! 왠지 언니네 집에 가서 또 언니 분갈이 하는 거 방해하고 있을까봐. 샤인머브도 22년도에. 웬일이야. 22년 12월에 분갈이 했어. 자, 샤인머브도 뽑습니다. 너 뿌리. 와, 너도 뿌리가 이래? 좋아. 목대를 이번에는 좀 살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 뿌리를. 자, 둘 다 뿌리가 괜찮아요. 뿌리가 괜찮은 건강한 아가들인데. 뭔지.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아니, 뿌리만큼 얼굴도 컸으면 얼마나 좋아. 자, 제가 유화분 시리즈 되게 좋아해요. 미니 롱분 시리즈. 유화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다 미리 심어놨던 애, 요 애를 갖고 왔는데 얘가 블루 하와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주려고 갖고 왔는데, 자, 여기다 뿌리를 넣자니 어때요? 뿌리가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뿌리도 좀 잘라야 되겠죠. 사실 요 화분도 갖고 왔어요. 요 화분. 근데 요 화분은 뿌리는 맞아. 뿌리는 맞지만 얼굴이 안 맞아. 전 얼굴 더 크게 심어주고 싶거든요. 예쁘네. 여기 들어가도. 저기도 이쁘다. 여기 예쁘지. 이거 이쁘지. 이거 이쁘지. 자, 뿌리를 조금 정리할게요. 답댁은 뿌리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밑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사실 저 굵은 뿌리를 이렇게 좀 정리를 밑에서 해서 먹을 수 뿌리를 그 흙을 흙이 왜 나와 영양분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좀 살려가는 좀 그런 분갈이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화분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뿌리에 비해서 여기도 너무 덥수룩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혹시 굵은 뿌리들이 있나 싶어서 굵은 뿌리들 위주로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이 정도만 가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오래됐어요. 자, 일단 네. 안 그래도 뿌리 사이즈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저기를 여러분들 그 뭐시기요 배수충을 한번 쓰겠습니까?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배수충은 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요거는 제가 바로 관수를 바로 하고 싶. 트라이에다가 지금 넣고 있어요. 샤인 모브. 사실은 좀 더 큰 데다 넣어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얼굴 사이즈에 맞게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일부 좀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목대를 지금 살려서 가는 분갈이, 목대를 그냥 바짝 묻을 수도 있지만 목대를 살짝 살려서 지금 가는 분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땅이를 안해, 그 뭐야, 이렇게 숙소기를 안 해도 땅땅이만 이렇게 땅땅이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만 줘도, 물 아주 살짝만 좀 돌려놓고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또 할게요.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완전 큰 화분에서 진짜 요만한 화분으로 지금 샤인머브 목대 이렇게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목대 살린 분갈이 또 한번 해보고 싶네. 또 다음에 요 화분에다가도 요 화분에다가도 요 멜리오다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멜리오다스 이렇게 넣고 뿌리를 이렇게. 사실 뿌리 먼저 넣고 흙을 넣어도 돼. 왜냐면 목대를 살려서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약간 애기애기한 다육들 화분 사이즈. 얘네가 얼굴 등치만 좀 이렇게 작지, 뿌리 보셨죠? 얘네 묵은 애기들이에요. 저한테 와서 벌써 22년도에 분갈이가 됐으니까 묵은 애들이지. 꾹꾹꾹. 자, 살짝 물을 돌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미니 롱분에다가 요렇게롱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관수를 하면서 마감토를 또 이번에는 또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마감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토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마감토 시리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뭘로 해볼까? 여기는 요거 색동석 요거 1kg 3,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색동석, 색동볼, 그 다음에 또 별사탕만 4,000원이에요. 별사탕만 다 먹을 거에 다 비위. 별사탕은 진짜 건빵에 별사탕 같고요. 색동석은요 그 고인돌 초콜릿 같이 생겼습니다. 이러니 다부대기 살빼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요 샤인 머브도 똑같은 이렇게 색동석으로 해줄래요. 그런 다음에 물을 한번 쫙 먹이도록 할게요. 요 시리즈 화분 제가 찾으라고 테이블 밑에 기어댕기면서 찾아왔거든요. 요 녀석은 블루 에트 자, 얘도 마감토 살짝 걷어내고 걸로 할래. 색동석으로 해줄래요. 여기서 셋 다 나란히 지금 물 달라고 지금 뿌리가 이렇게 이리와 많이 들어봤는데 이리와 들어와 아니지. 자, 이 녀석부터 봉화부터 먹어라. 꽉. 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배수가 되냐? 너 뭐에다 심었냐, 내가. 이렇게. 다들 배수층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관수를 합니다. 이 녀석은 진짜 조금밖에 안 줬는데 바로 돼버렸어요. 제가 마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에다 분갈이를 했나봐요. 이 녀석들은 지금 아직까지 흘러내리지 않는데. 옆구탱이 옆구리로 센 거예요. 알았다, 나온다. 너도 나와라.
바다수도 살짝 이렇게. 자, 녀석들 오늘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분갈이 하려고 한 화분의 후보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요 미니 롱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아이고 지저분이야. 정리를 좀 할게요. 이름표도 써야 되고. 멜리오다스. 오, 이렇게 옛날에 분갈이 했디야. 오늘 24년 오늘 분갈이 하고 샤인 머브도 오늘 분갈이를 했어요. 저 녀석은 이름을 몰라요. 블루 에뜨 같아요. 블루 에뜨.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 깊이. 예, 바람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좀 깊이 묻었어요. 멜리오다스까지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쁘죠? 예쁘죠? 아 예쁘다. 어메! 너무 지저분이야. 이게 뭐여? 다 애가 막 울어. 토했어 토했어. 나 토해가지고 마스카라 줄줄 흘린 거. 자 이렇게 토했다고 하니까 너무 웃긴다. 미니 롱분에다가 분갈이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저 위쪽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자, 여러분들 가을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꼭 그러니까는 새 다육이 말고라도 있는 다육들 지금 분갈이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큰 화분에 있는 거 자리도 좀 비울 겸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전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칼슘제도 살짝 한 번씩 가을이니까 뿌려 좋지.